진짜 추운데 좋네. 안녕. 오늘 날씨가 좋지? 너 잘 있었어요? 응. 아이고 따뜻해요. 응? 따뜻해요. 따뜻해 좋아요. 극락이요. 전 오늘 햄버거가 너무 땡겨가지고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. 제가 회사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집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. 제가 여기 왔어요. 잘 어울리겠다. 어. 88 사이즈 있나 물어봐. 99 있나 여쭤봐. 난 근데 이게 더 갖고 싶어. 그건 또 허벅지에 맞을 것 같은데? 네, 여기 드러내고 싶어. 한글로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, 우리가? 그럼. 오늘은 못 산대, 근데. 그니까, 오늘 사야 돼. 머리핀 사서 선물 주면 좋겠는데? 빨리.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야. 725에 포켓몬빵 있는지 보고 가자. 그래. 없지? 있었던 적 있을까? 있었던 흔적조차 없는 느낌이야. 사장님 포켓몬빵 없어요? 아 그래요? 네 안녕히 계세요. 레커 1층? 둘인가? 아 저기구나. 안녕하세요. 세미한 양서 안 가실 겁니다. 블랙 과실량, 블랙 체리, 블랙 카시스 양서 좀 많이 나고 기본적으로 스페인 지역이 이제 산도와 탄인이 좀 짱짱하게 나오는 스타일. 그래서 국화의 정이나 이거 놓는 거지. 페페로치노. 페페로치노. 페페로치노 준비됐어요? 네. 부드럽게 만들었어. 원래 되게 질긴 부위인데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희가 졸여서 준비했고요. 네.
저 지금 큰일 났어요. 내일 저희 회사 입사하는 신입사원 대상 뭐 직무 교육?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. 지금 밤 11시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야 하는데 벼락치기로 지금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. 과연 뭘 궁금해할까? 저도 입사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 저희 내일 발표 컨셉은 이거예요. 이어 이런 것도 한다. 그냥 낱낱이 밝혀주겠어. 출근한 미 있다. 오늘은 캘빈 클라인 셋업을 입었어요. 팬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혹시 추울까봐 밑을 이렇게 하고 가려고. 안녕하십니다. 저 교육하러 왔어요. 떨려요. 신입사원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. 떨리네요. 결국 자료는 어젯밤에 막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오늘 막 말로 떼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신입사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신입사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비니커튼 네, 저 여성 과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, 저는 14년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디커로 입사를 했고, 그리고 계속 팀을 옮기지 않고 일하고 있어서 벌써 이제 디커에서 9년 차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잉 업무에 대한 조금 더 네, 멀천다이저라고 부르는 MD는 상품 기획과 디자인, 생산, 가격, 유통, 판촉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MD팀이 있고 뭐 VMD, 마케팅, 온라인팀 다 이렇게 협업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하나의 이제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. 지금 보니까 배고파서 팽이버섯전을 해먹어야겠어요. 팽이버섯이랑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. 오랜만에 커피 내려 마시려고요. 커피 거의 다 내려졌어요. 요즘 디카페인을 마셔가지고 커피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.
항서라고 해야 돼. 배 먼체스텐 구디스에 소금빵 나온다 그래가지고. 대왕 소금빵은 못 살 것 같은데 줄이 너무 길었어. 맛있다. 맛있어. 그새 뭘 또 사서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저희 조그만 얘부터 해볼게요. 얘는 사실 프레젤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. 뭔지 알았어요 이거? 제니가 메고 나와서 대란이 났던 그 코스에 러플이 있는 러플로 된 가방입니다. 아이고 생각보다 되게 뚱뚱하구나. 제니는 화이트를 했는데 저는 화이트는 못 구하고 브라운을, 이것도 공은 품절이라 구매대행으로 짓고 했어. 귀엽네.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촉감이 좋아요. 엄청 몽실몽실한 느낌? 약간 뒷북 느낌이 있긴 하지만. 생각보다 이 숄더 끈이 되게 짧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맸을 때 되게 깡동하게 정말 무슨 나물캐러 가야 될 것 같은 핏이 살짝 나오긴 하네. 이렇게 하면 되려나?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제니 느낌이 전혀 안 나긴 하네요. 이상하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집들이 선물을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좀 같이 사봤습니다. 짠, 너무 귀엽죠? 이 레몬이 그려져 있는 이 접시 안나디나라는 브랜드고 레몬사이드 플레이트. 귀엽죠? 이렇게 손으로 구린 건가 봐요. 이런 얘는 좀 더 큰 거. 이거는 사실 얘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. 이거 완전 블루랑 이 청량한 블루랑 이 상큼한 레몬 컬러 너무 잘 어울리죠. 아마 걔는 친구 거. 오늘 코인노래를 시작했다. 30번 하면 되겠지? 결제 방식을 3신용 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시 모든 날 모든 순간 MR 시작. 가 진짜 옷 어떡해. 내 불러도 되는 거 맞나? 아! 노래 조금만 더 집중. 못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이고, 아, 노래 선생님입니다. 내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. 노래 꼴이 말이 아니야 지금. 어떡해. 내가 고쳐줄게. 단기 수업 부탁해. 단기 수업 해줄 수 있겠어? 현금은 받고요 의사. 모든 날 모든 순간. 오케이. 딱 그 바이브로 나 폴킴의 피읍 정도만 하고 싶다. 피읍?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.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.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뭐야? 너무 나쁘지 않아. 아 그래? 우선 걱정과 긍정결이 아니잖아. 근데 그 단조로운 노래를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조롭게 불러.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일로 끝내. 그 정도의 그 힘의 베리에이션만 주면 돼. 그러니까. 결혼식에 갑니다. 오늘은 타이 메고 이거 이렇게 축가를 부를 거예요. 머리는 자를 거예요. 신랑 신부보다 이뻐야 된다. 민폐 하급 되는 거야?
야, 내 거 너무 잘 됐다. 야, 너무 잘생겼다. 잘 됐네, 잘 됐네. 너무 떨려. 가사를 써놨어. 하도 안 해줘가지고. 틀리면 안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저는 신랑 서정민의 연습 때 친구 이상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한 번도 안 시켜줬었는데 동일 결혼식 아니면 특가를 못 해볼 것 같아서 제가 시켜달라고 했어요. 가지고 언박싱을 할 겁니다. 옷 샀어요. 봄옷. 우선은 에치스에서 산 거. 에치스의 신규로 들어온 브랜드라는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. 색깔 귀여워. 아이스크림이라는 브랜드고 밀리언어 보이스 클럽에서 나오는 세컨 브랜드인가? 좀 더 귀여운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코튼 트윈 아저씨 바머 같은 거를 샀습니다. 살짝 작은가? 이게 크게 나온 것 같아서 미디움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뒤에를 보면 뒤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크게 써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얘는 리파인드라고 제가 되게 눈팅 많이 하고 있던 온라인 샵에서 또 하나 샀습니다. 짠! 네이비 컬러 야구 점퍼. 이게 얼마 전 그 예전에 티모시가 화보에서 빈티지로 입었던 자켓을 보고 비슷한 걸 찾다가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얘를 샀는데 뭔가 봄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안감이 눈빛이 없어가지고 예쁘죠? 귀여운 것 같아. 아이패드 절대 안 들어가. 그거 아이패드요. 아이패드는 네, 그냥 땅 데다 넣고 다녀요. 아니 땅 부동산 계약하러 오신 분 같으세요. 느낌이. 네, 있어. 성수동 뭐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. 상가 계약하러 오신 분 같으세요. 너무 예쁘다. 대박. 회장님 또 장 보러 오셨나 봐요. 아, 네. 네. 이거랑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. 귀여워. 조그만 수가 있어. 너무 귀엽다. 그치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이것도 가방이야? 이게 왜 조그매? 우와. 이래서 꺼내 마셔도 되는 건가? 음료도. 너무너무 귀엽다. 얘는 다 진짠가? 아, 귀여워라. 이게 디올. 대박. 딱 보면 디올 같이 생겼어, 뭔가. 와, 진짜 멋있다. 포스터들이 진짜 너무 예쁘죠? 이 조명이 진짜 예쁘다.
다닐 때가 엄청 사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집에도 올 데가 없어. 예쁘긴 한데 예뻐. 고마워. 안녕. 상수동 오면 또 연락. 안녕. 알겠어. 안녕. 안녕. 저는 뜨거워서 먹으러 왔습니다.